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 신승우 군은 대입 준비에 바쁜 친구들과 달리 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수능도 포기하고 지난달부터는 학원 근처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졸 백수보다는 고졸 공무원이 낫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워낙 어두우니까요. 청년들한테 앞으로 제가 40살 정도 될 때까지는 많이 어렵다고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충 일자리도 구하기도 어렵고 결혼도 하기도 어렵고. 광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20살 진종배 씨는 9급 공무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재작년 친구들이 대학 학과를 고민할 때 일찌감치 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고 고생하는 거 보면은 괜히 안쓰럽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난 2000년 이래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입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18세에서 19세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간 게 2012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2012년도에 비교한다면 한 200% 이상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경기 침체와 취업난 속에 적성과 꿈을 쫓기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고등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